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측근들이 재단을 계속 장악하고 있어 갈등과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영남대를 원래 주인인 대구와 경북 시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수많은 교수와 직원들은 박근혜 재단에 벌벌벌벌 떨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가 재정 적자 진상을 밝히고 박근혜 재단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갇힌 신세가 됐지만 영남대 재단은 아직 박정희, 박근혜 분열의 그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재단이 다시 대학 들어와서 과거 30년 전에 파행을 다시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영남대를 원래 주인인 대구 경북민에게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남대학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구대학하고 청구대학이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유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출연해서 만든 밀립대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설립 취지대로 그 다시 시민의 품으로 이제 주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제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남대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은 영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함께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도 영남대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철에 맞춰 산행 계획 잡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면 산악사고도 함께 늘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잠시 후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올라옵니다. 이 50대 남성은 산을 오르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며 쓰러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3일 청송군 안덕면에선 70대 남성이 산행 중 다쳐 역시 헬기로 이송됐고, 상주시 화서면에선 버섯을 채취하던 60대가 조난당했다 구조됐습니다. 단풍철 가을 산행이 시작되면서 최근 열흘간 경북에서만 70여 건의 산악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초보다 20건 이상 급증한 건데, 실제 전체 산악사고의 40% 가까이가 가을철에 일어납니다. 10월 중순부터는 단풍이 본격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행객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산 시간을 정해서 산행해야 하며 체온 유지를 위하여 여벌이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고, 또 가을 산은 악엽과 이슬 등으로 지면이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등산화와 지팡이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소백산, 월악산 등의 정상부가 20%가량 단풍이 든 가운데 10월 말쯤엔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겠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청부 살해하려는 혐의로 34살 A씨와 A씨의 어머니 63살 B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함께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공범들과 지난 6월 22일 경북 울진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아버지를 치어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해 시도가 실패한 뒤 어머니 B씨가 차라리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라고 하자 A씨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어머니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전처의 치료비 등 수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제 새벽 4시 10분쯤 대구시 서구 상리동 금호 화물차 공영차고지 앞에서 달성경찰서 A경위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벽 1시 10분쯤에는 경산시 암양농협 내거리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B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09%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위반한 사례가 경북에서는 경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산에서 251건이 적발돼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시가 125건, 구미시 106건 순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경북에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08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321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 2.6배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